너 영어하니? 유튜브 영어학습 채널 헬로 캐리. 안녕 케빈, 꼬마 엘리. 오늘은 꼬마 엘리와 함께 ASMR 퀴즈를 해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렛츠 플레이! 다 함께 놀아봐요. 신나게 즐겁게 캐리치비. 꼬마 엘리, ASMR 알지? 응. 이렇게 친구들, 케빈의 목소리 어때요? 이런 식으로 약간 속삭이면서 하는 거잖아, ASMR이. 맞아. 오늘은 이 ASMR로 퀴즈를 푸는 거야. 응? 어떻게? 상대방은 눈을 가려, 일단. 자, 이제 안 보이겠지? 응. 문제를 내는 사람은 소리로만 이걸 뭔지 맞추는 거야. 눈을 가리고. 오, 되게 어렵겠다. 어렵겠지? 응.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각각 다섯 문제를 풀 거고, 많이 맞춘 사람은 이 대형 키세트를 갖게 되는 거지. 열심히 해야겠다. 엄청 크지? 응. 저건 내 거야. 내 거야! 으아! 사실 오모가 ASMR 진짜 잘하잖아. 맞아, 치킨! 친구들, 그때 친친 모양 맞죠? 치킨! 확인해볼까요? 최고! 이렇게 모모가 진짜 잘했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모모한테 전술을 해봤어. 나도 배워올 거야. 그럼 오빠 먼저 문제를 낼게. 게임을 한번 시작해볼까? 좋아! 꼬멜리, 눈 잘 가렸지? 응. 이거 몇 개? 오빠 손이 어딨는데? 진짜 안 보이네. 우리 친구들도 눈으로 감고 한번 맞춰봐요. 첫 번째 문제! 정답 기회는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어. 두 번으로 해주면 안 돼? 그래, 두 번, 두 번. 과연 꼬마엘리의 선택은? 그 포장 그 종이. 땡!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거 어디서 힌트를 한 개 더 줄게.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 한다. 꼬마엘리 선택은? 그거 응원용 술 아니야 이거? 아, 땡! 아니야? 오빠가 굳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꼬마엘리 맞추라고. 친구들, 난 안 보이잖아. 맞다, 안 보이지? 뭐냐면 안 보이잖아. 제기였어. 아, 제기. 그래서 오빠가 일어나가지고 제기를 찼어. 난 이렇게 탕탕탕 한 줄 알았지. 그건 줄 알았어. 첫 번째는 틀렸고. 두 번째, 시작. 비닐 같은데? 과연 뭘까요? 세탁소 비닐? 세탁소 비닐? 땡! 이거 에어캡, 에어캡! 에어캡? 정답! 맞췄다! 그래, 이거 못 맞출 수가 없지. 아, 이 소리 너무 좋다. 두 번째 정답. 그냥 세 번째. 응? 한다. 시작!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걸리는 것 같은데? 과연 꼬마엘리의 선택은? 그거 있잖아, 풍선! 아니야? 풍선 이렇게 넣는 거? 봐라? 아닌가? 꼬마엘리 너 보이지? 아니, 안 보여! 맞았어, 꼬마엘리! 우와! 이렇게 해서 두 개 맞췄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누구세요? 누구세요? 첫 번째 힌트 끝! 누가 온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왔어. 첫 번째 힌트 조금 어렵긴 한데. 쇳덩이? 꼬마엘리, 쇳덩이? 땡! 두 번째 힌트. 나 알겠다! 박스 테이프! 너무 쉽다. 정답! 와, 꼬마엘리 잘한다. 다음 마지막. 한다. 응. 이것도 비닐 소리인데. 첫 번째 힌트 끝. 과연 꼬마엘리의 선택은? 셀로판지? 땡! 땡이야?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정확하게? 두 번째, 우리가 봤던 거야, 최근에. 최근에 봤던 거라고? 얼마나 최근인데? 5분 전. 5분 전? 5분 전? 5분 전에 뭐 봤지? 너무 힘들었어. 정답! 알아? 5분 전에 봤다며? 그럼 나 알 것 같아. 뭔데? 대왕 키스소! 꼬마엘리가 사실 저염에 준비한 거는 공이었는데 꼬마엘리가 공 같아가지고
급작스럽게 바꿨거든. 아, 아 내가 힌트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그럼 꼬마리는 다섯 문제 중에 네 문제! 네 문제 성공! 되게 눈부시다. 자, 이제 오빠 차례야. 잘 듣고 맞춰야 돼. 이제 꼬마리가 내는 문제, 첫 번째 문제 과연? 어? 어, 조금 뭉뚝해. 오빠도 기회 두 번 있는 거지? 응. 첫 번째, 플레이도. 네! 이거는 어. 우리 캐리앤송 노래도 있는 친구야. 더 어려운데? 잠깐 소리 한 번 더 들려줘. ASMR 소리. 가까이. 결정. 두 번째 정답은 경찰차. 경찰차? 어. 아. 정답은 뭐야? 공룡. 아 이거 너무 어렵다. 공룡. 아 공룡이었어? 우가 우가 공룡 시대. 아 그 꼬마애가 막 힌트를 많이 줬네. 응. 두 번째. 두 번째. 준비됐나요? 응. 들려주세요. 아까 처음에 잭이랑 좀 비슷한 건데. 정답 실뭉치. 좀 더 자세히 들려주세요, 꼬마 엘리. 이거는 어. 엘리야. 엘리라고? 엘리 왔어? 엘리. 엘리야. 이걸 보면 엘리를 떠올릴 수 있어. 정답 노란 가발. 이건데. 어? 엘리 아니네. 한 문제 맞췄고 다음. 정답 캐스터네츠. 이거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러니까 딱 그 소리 들렸거든. 두 번째 힌트를 줄까? 아, 두 번째 힌트. 모모한테 필요할 것 같아. 딱 왔다. 안경 케이스. 와! 자, 네 번째. 네 번째 바로 정답 만든 지 50일 된 슬라임. 아니야. 약간 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 뭐지 정답! 뭔데? 나 지금 방금 그 소리 때문에 알았어. 딱 하는 소리. 이거 그거야, 그물이야. 진짜? 어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나 그때 캐빈카 탈출했을 때 그 범인이 걸어놓은 그물에 그 쇠가 이렇게 있었고. 딩동대. 맞지? 짠! 딱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 비닐 그물 소리에다가 이거 어디 있어, 쇠? 이거 딱 부딪히는 소리를 딱 캐치했지. 진짜 잘한다. 마지막은 못 맞출까? 왜? 이거 맞추면 동점이야. 응. 이거 무조건 맞춘다. 아 이거 어렵네. 이것도 그거 아니야? 이렇게? 모든 신경을 열어야 돼. 모든 신경을. 정답. 문어. 진짜 문어야? 문어 인형. 네. 아! 뭐야? 아, 저도 틀렸네. 밀짚 모자 지러. 아까 냈던 소리 그대로 해봐봐. 아, 이 소리였구나.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 맞아. 그러면 최종 스코어 4대 3으로 꼬마엘리 대왕 키세스 획득! 대왕 키세스! 오늘은 꼬마엘리와 함께 ASMR 퀴즈를 해봤는데 꼬마엘리 어땠어? 재밌었어? 어, 나 이거 받았으니까 꼬마 케빈이랑 같이 나눠 먹을 거야. 아, 꼬마 케빈이랑 오빠랑 같이 나눠 먹으면 안 돼? 꼬마 케빈이랑 먹을 거야. 알겠어. 둘이 맛있게 먹고 양치질 꼭 해야 된다. 알겠지? 알았어.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 야!